자, 19번 봅시다. 그림은 닫힌 구간에서 fx 그래프입니다. fx가 정수 부분에서 다 불연속인 그런 fx가 되는데 gx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다행히도 이 그래프 상에서 fx가 0이 되진 않죠. 0이 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gx를 fx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렇다면 뭐 gx가 존재하느냐, 합성함수가 생기느냐 등등의 질문인데 fx식을 여기다 바로 한번 적어봅시다. 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fx를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? 자, 여기엔 fx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.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x고요. 요 부분에서만 1이죠.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서는 x가 되고, 그 다음 이 구간에서는 x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자, 여기서 역수를 취한 gx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를 그냥 뒤집으면 되겠죠.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분의 1,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. 이 점에서는 1의 역수니까 얘는 1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1이 되고, 자, 이러고 나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gx가 존재하느냐, 1에서 라고 하네요. gx 1이면, 봅시다. x분의 1은 1로 다가가면 어디로 갈까? 좌극한 1 마이너스로 갈때 gx라는 게 수식으로 보면 x가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, 1로 간다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러면 우극한 한번 찾아봅시다. 얘는 1로 가면 0이 되고 0으로 다가가니까 0분의 1 무한대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. 그 둘은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 니은 자, 이것은 1의 좌극한만 물어봤으니까 1 마이너스 자, fx가 1의 좌극한이 어딜까? 봅시다. 1에서 좌극한이면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. 1로 다가가긴 가는데 작은 데서부터 다가가니까 1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gx에서 1 마이너스면 여기서 이 부분의 식을 보면 되겠죠. 여기서 1 마이너스로 가면 1이 된다라고. 그러면 니은 맞는 말이 되고. 그 다음에 디귿. 자, 마이너스에서 1한 이 구간은 저기 눈에 보이는 그래프로 보이는 전체 구간인데, gx에다가 또 x제곱을 곱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. 그럼 새로운 함수 y는 x제곱, dx를 일단 뭐 그림에다 적기는 그렇고 여기 범위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2는 포함. 아, 여기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2는 열린 구간으로.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닫힌 구간 해야 되네요.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. 그 다음에 0일 때.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 닫힌 구간, 1에서부터 2까지. 자, gx에다가 x제곱을 곱한 그 함수를 여기다 표현을 해봅시다. y라는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? gx가 여기 있죠. 그럼 요 그대로 적어봅시다. 마이너스 마이너스 1 x의 제곱.
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네요. 그 다음에 1에다가 x제곱 곱하면 x제곱이죠.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되고, 자 여기에다가 이번엔 x제곱을 곱하니까, 자 표현이 되었습니다. 불연속점은 두 개이다 라고 하네요. 확인해 봅시다.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어디로 갈까?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. 화살표로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이 되고요. 마이너스 0분의 여기는 제곱에서 양수가 될 테니까. 근데 마이너스 1부터 조금 작죠? 마이너스 1.1 생각하면 플러스 1.1 되어서 플러스의 양, 플러스 0분의 양수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다가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게 되면 그냥 플러스 1로 가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 불연속이네요. 그 다음에 0에서는 여기도 0으로 가고, 아 극한 불연속이니까 함수값 따져봐야 되죠. 얘는 0이고 고정된 0이죠. 그냥 x에 0 대입하면 0,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다가가고 여기는 0이고 얘도 0으로 다가가면 0이다. 세 개 같으니까 얘는 연속, 그 다음에 이건 다르니까 불연속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1로 가면 뭐 1인 게 보입니다. 여기는 1로 다가가니까 1 플러스죠. 그럼 분모는 0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네.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불연속. 그래서 불연속점은 두 개이다. 맞는 말이고요. 그러면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5번.